다음 주 국내 증시는 1900선을 전후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종목별 차별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그동안 소외됐던 소비재 관련주가 유망하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1930 전후로 한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새로운 모멘텀을 거두는 증시는요, 미국의 고용지표 회복에 대한 또 경기 펀더멘탈 개선에 대한 또 유동성 개선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기다리는 흐름 속에서 눈치 보기 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910에서 1960에서 1900포인트대 전반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 소외됐던 소재, 산업재, 금융, 자동차 같은 소외주 중심으로 반등 흐름이 나타나겠지만은 주후반으로 가면은 월간 경제 지표들이 발표될 텐데 이것들이 좀 둔화될 걸로 예상되고 또 12월 첫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의식하는 어떤 경계 매물들이 나올 것 같아서 11월 수출이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것이 첫 번째 관심거리고요. 또 주말 같은 경우에는 미국 비농가 취업자 수가 나오면서 고용 지표가 될수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엿보는 그런 것이 핵심 포인트라 할수 있겠습니다. EU 재무장관 회의가 12월 3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 구제금융에 대해서 그 IMF가 사실상 부채 탕감에 해당하는 국채 바이백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타결되는지를 한번 봐야 될것 같고요. 그런데 미국에서 주로 11월 달 ISM 지표 그리고 11월 고용 지표들이 발표되는데 현재 예상으로는 전월에 비해서 태풍의 영향으로 조금씩 악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여전히 종목 차별화 장세를 예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소비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IT가 여전히 장세를 끌고 가는 핵심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은 일시적인 조정권에 들어가 있지만, 새로운 반등의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3년에 전반적인 그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소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만큼, IT 자동차, 그리고 필수 소비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시장이 전체적 박스권에서 수렴형 패턴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주간으로 봐서는 그러한 수렴 국면의 일부 구간에 놓여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주간으로는 가격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소외주들, 산업재, 소재, 금융 등의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